참여했습니다. 참민성모님. 한 달 동안 5대 영성으로 잘 무장하셨죠? 네. 아멘. 아멘.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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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된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아까 모세 이야기 들으셨죠? 네. 모세 성인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왕권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 왕권을 차지한다면 하나님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고통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왕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모세 성인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잘 데려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짜증 부리고 할 때 40년을 투정 다 받아주면서 열심히 훌륭하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한 번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 청하고 달아내기만 하면 우리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는 어쩌세요? 눈에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갖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 성인께서 그렇게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서 모든 치욕을 택했듯이 여러분들도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면서도 이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문은 그 길이 정말 넓고 얼마나 화롭습니까?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은 바로 좁고 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700년 후에 어디서 성책이 났어요? 예? 예, 잘하시네. 난초에서 단 한 번 성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안악하고 사람들이 변질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가르쳐드려도 성체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실은 가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작은 영혼들은 극히 듭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작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얼마나 수많은 자녀들이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 신부님들이 성화되어야만이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 수신부이 맨날 저는 대제입니다. 대제이라고 한 신부님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의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습니까? 돌로 처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봉헌하고 모르는 형제들까지도 말의 권방에 태워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한다고 해서 천국 간 걸 아닙니다. 주님 부른다 해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우리는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징벌이 내린 나이도 주님을 믿고 온전히 5대 용성으로 무장하여 모든 일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언제 버려내릴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5대 영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5대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절대 온전히 공헌할 수가 없습니다. 이 5대 영성은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샘치고로 봉헌하고 아멘으로 봉헌하고 아멘하면서 샘치고 봉헌하고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고 샘치고 얼마나 좋은 영성입니까? 저는 샘치고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지금 떡이 먹고 싶어요. 그러나 떡이 없어. 떡 먹는 샘친 거예요. 아멘. 지나갔던 것들, 못했던 것들, 그걸 바로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정말 좋은 생활의 기도입니다. 아멘. 가르쳐준 것만 하지 마시고 응용해서 하면 됩니다. 돈을 명함을 넣는데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넣어졌어요. 거꾸로도 넣어지고 둥글로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의 정서를 올바로 잡아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5대 영성으로 무장만 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잘 안 됐더라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생활의 기도 잘 안 된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자면서도 예수님 잠들어서도 숨을 내쉴 때 우리의 나쁜 것 악습까지도 다 내보내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확확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제 영혼 육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도다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생활 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신 분들 괜찮아요. 안 되신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내어놨을 때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1994년 10월 23일 날 캐나다를 가야 되는데 성모님께서 아침에 그때 사실 물이 안 나왔어요. 내가 마련한 물로 목욕을 시켜다오. 다른 사람들은 어머 아니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성모님 주신 물로 시켜요? 걱정하지 마라. 아니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물로 씻어주라고 하셨는데 안 죽이시겠냐? 빨리 가서 물을 떠와라. 대근 안 되는 형제가 가서 일곱 통을 금방 떠왔어요.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제 캐나다로 떠났어요. 23일날 가가지고 24일날 캐나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생방송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아주 많이 그렇게 해결했는데 생방송을 들으신 대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여동생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요. 목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서도 낫지 못한 자궁암이 걸렸는데 그때 치유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주교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어제리 신부님도 우리 제수 아기가 없습니다. 배 한번 손대주십시오.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배 한번 손댔어요. 바로 임신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주 예쁜 아주 멋쟁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필리핀 가니까 그 신부님이 우리 제수가 암이 걸렸어요. 뇌암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치유돼 버렸어요. 아멘.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어제 신부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 내일 만나자고 늦었으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만나야 되겠어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막 급해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간청을 하니까 불렀어요. 신부님이
결석이 있다. 그래서 매일 수술한대요. 신부님, 수술하지 마십시오. 불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튿날 신부님이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그만 불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네. 아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제가 캐나다에서 하와이로 28일 왔어요. 저를 초청하신 토마스 형제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성모인 대회를 한 거예요. 제가 성모상을 선물을 했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도 받았고 그 콜레스테롤이 10년간을 340인가? 그렇게 높게 나갔는데 그 성모상을 받는 순간 아! 이 성모상을 모시고 전 교회를 다니고 병자들 찾아내면서 성모님 전화해야 되겠다. 아멘 하자. 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아주 피로에 지쳐 그냥 움직이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피로가 다 가시더래요. 네. 그 다음날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도 완벽하게 치유되고 네. 콜레스테롤도 완전 정상으로 되고 네. 성모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딱 아멘으로 받아는 순간에 완벽하게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제가 2시간 15분을 했어요. 얼마나 더워요 하와이.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꼼짝도 안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장례한기가 3km? 네. 그 먼 데서까지도 사무실 안에 문 닫고 있는데도 장례한기가 났대요. 사람들이 나 만나려고 그냥 막 우르르 몰려 사람들이 밀려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이든지 불평범을 안 해야 됩니다. 네. 아우 사람들 너무 심하다. 내가 왜 이쪽으로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떠밀리면 밀린 대로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갑니다. 그런데 아, 한국말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저쪽으로 가버렸으면 그 할머니 못 만났어요. 근데 나를 운전해서 태워준 형제님이 그 할머니를 데리고 뒤집고 들어서 자매님 장님입니다. 그 와중에도 두 손 엄지로 눌러 기도하는데 또 밀려갔어요.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다음날 성모님 대회 참석한 저기 조촐한 파티를 연다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5시에 이제 다 모이는데 제가 고통을 받고 못 나간 거예요. 마리아 자매님이 나가서 자매님이 지금 오른 어깨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오른 엉치도 많이 아프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30대 초반 된 자매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5년 전에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 다니면 안 된 거예요. 그게 후유증이 오른 어깨까지 아프고 엉치 다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도저히 걸 수 없는데 윤리아 자매님 온다고 그래.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서서히 풀리더니 그때 완전히 나서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나는 어제까지는 맹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윤리아 자매님 한번 보고 싶어서 자매님 어딨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나를 윤리아 자매님한테 데리고 가서 장님입니다. 나를 밀어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눌러서 제가 그때 눈을 떠가지고 네. 이제까지 맹인이 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는데 어제 그렇게 눈을 뜨고 오늘 여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환상이 터졌어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9시에서 나갔는데 이제 말씀을 3시간 반에 단전했어요. 마이크로. 근데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울음 소리만 듣고도 경찰이 쫓아왔을 텐데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또 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12시 30분에서 끝난 거 그랬는데 개신교 신자가 증언을 했어요. 나는 정말 다섯 가지 큰 은총을 그 체험을 했다. 첫 번째, 그분이 마이크 설치를 했대요.
근데 8시 안에는 거둬야 된다. 그러면 제가 9시에서 나갔으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마이크 들고 말씀을 전하고 막 울고 불고 그냥 대성 통곡 일어났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장량기가 엄청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모르게 빠져나가서 저 먼 데까지 어디를 가도 장량기가 아주 강하게 풍기더랍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지역 파티장 거기만 비가 안 오고 전 지역에 다 비가 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오라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와버린 거예요. 근데 통역도 없었는데 눈동자 안 하고 흐트러지 않게 3시간 반을 계속 보고만 있더래요. 그것도 기적이었고 또 8시만 지나면 부부싸움만 해도 전축만 좀 크게 들어도 경찰이 바로 와서 잡아가는데 세상에 12시간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안 온 것은 바로 성령께서 계셨던가 아니면 귀를 막아주셨던가. 그래서 신고도 않고 경찰도 안 오고 정말 끝까지 말씀만 12시 30분에 끝났지 그대로 계속 바로 헤어지진 않잖아요. 비 하나도 안 오고 그렇게 화창한 날씨에 정말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초청받은 연사 중에 세계 성체 연구가 신부님이 나를 만나길 원해서 만났어요. 그 신부님이 성체 신비가니까 저한테 성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너무 좋으셔갖고 여기서 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당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 그거 좋다고 가지고 안토니오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했어요. 미사 중에 성체 기적을 났습니다. 네. 이제까지 성체 기적 중에서 예수님 성혈이 가장 많이 흘러나온 성체 기적이에요. 조금 남은 성체가 살 색깔로 불토를 나더니 검붉은 색이 되더래요. 검붉은 살덩어리 우리가 움직이시더니 조금 후에 완전히 빨간 피로 또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성체 기적 난 중에서 가장 피부가 내가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 손하고 다 뽀뽀를 했어요. 제 입에서 성체 기적을 쓴 게.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다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씻어도 피비린내가 나더래요. 그래서 성체기적 일어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체 신비가인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주 좋아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셨어요. 왜 성체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정말 라주에서 발나신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중원 부원에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네. 말에 곤방제 타셨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네. 걷는 일도 하지 말고 네. 걷는 일만 해도 마귀가 알고 다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과 성모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아멘. 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기적을 안 보이시고 말씀만 주신다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적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솔로몬 왕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지만 보지도 못했고 옛날 제왕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모두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박해 받는 것을 행복해 하십시오. 아멘. 5대 영성으로 행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릴 것이며 아멘. 영원한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아멘. 선의 통장에 천국의 통장에 저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십계명을 거스면서 남을 이간질하면 남에게 선견을 심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선을 쌓아놓은 그 공로까지도 떨어져서 악의 나무에 열리게 됩니다. 악의 책에 기록될 것이며 마지막 날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아멘. 주님과 성모임을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함께할까 생각하시다가 성체 성사를 세우셔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권능과 인성을 다 숨기시고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으로 우리에게 성체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있어 미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느끼십시오. 아멘. 느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나쁜 찌꺼기도 다 내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는 감실이 되고 궁정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왕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고뇌, 갈등 이 모든 것을 주님과 성모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살아낼 때 아멘.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가 무단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달아드십시오. 아멘. 청하십시오. 아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멘. 문은 열릴 것이고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 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애 내려주지 않으실까? 하지 마시고 고통이 필요한다면 고통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매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고통은 고통에도 감사. 아멘. 정말 아멘. 치유를 해주시면 치유를 해주셔도 감사. 아멘. 모든 것을 보는 감사가 마르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성령을 못 얻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못 얻었어도 바로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을 때 이 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달아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달아듭시다. 성모님을 통해서 아멘. 제가 그 개신교 목사 이야기하다가 좀 그랬어요. 율라자매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성모님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입을 통해서 완전히 무엇을 말하는가 느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통역이 없었어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백악관을 갔다 왔는데 어떤 신부님이 와서 계셔요. 안드레아스 성당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외국인 신자들하고 계속 내려보고 계시니까 어머 참 한국말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한국말을 모르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눈빛에서 다 알아들 수 있었대요. 근데 피츠버그에서 보셨던 그 신부님이었어요. 그 뒤로 그 신부님이 훌륭한 신부님이 되셨답니다. 정말 내 탓의 영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발을 탁 밟고 갈 때 에이 참 아파 안 하고 감사합니다. 발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내 발을 밟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자아를 밟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냥 봉헌합니다. 해주실 것이다. 우리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말고 좋은 것을 봤을 때는 아 정말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아멘. 원한 모습을 봤을 때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 맞는 은총을 다 주셨고 아멘. 우리에 맞는 탈란트를 그리고 우리에 맞는 성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그 일에 우리가 더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죠?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신교 목사가 정말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님들이 둘이나 목사이고
조카들이 셋이나 목사인 정말 개신교 신자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이제까지 가족들도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성모상을 외면하고 배척했는데 이제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모님을 절대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정말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나주 성모님 덕분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회개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 안 되고 우리 누구도 배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인연 안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가면 됩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좁은 길을 오신 여러분 오늘 마리아 구원방에서 정말 탄탄대로로 은총 많이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장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쟁취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쟁취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 3월 1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온갖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도 너희가 이곳에서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은총들을 누리지 못하였다. 진리를 가로막고 오를 퍼뜨리는 자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될 것이나 나와 내 어머니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생활 전체를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고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너희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맡겨드립시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들어가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생활을 할 수 없느라고 정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없느라고 안타까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장이 넘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불림받은 우리들은 세상 구원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그리고 성경의 정신을 발휘하여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합시다. 나주가 인준만 된다면 세상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자는 멈출 것이며 새로운 여명이 동트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버려두면 황폐해져 가듯이 웅덩이의 물도 고여만 있으면 썩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마음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고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둔다면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하고 봉헌된 삶을 삶으로써 극기와 청빈의 마음으로 생활을 개선하여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본방에서 내리기만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수치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만 따라간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신 우겨보혈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영혼 육신 병들고 지친 저희들의 영혼 육신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셔서 건강한 영혼이 실어가지고 진 영광과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하와이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빛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십니다. 하자마자 찬송과 오박소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은 비행기 폭음인가 하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랑과 모든 지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능의 손을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이 모든 자녀를 머리에 안사여 주시고 영혼 육신 깨끗이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타중에서부터 받아왔던 이제까지 모든 상처 지워버리고 싶은 그 상처까지도 온전히 취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주신다면 기억에서 멀리 치워질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처, 애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신부님과 수녀님으로 받은 상처, 또 신부님과 수녀님은 신자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처도 오늘 깨끗이 취하여 주십시오. 고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험에 대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 도구삼아 사랑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건강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한 말을 함께 하소서. 외로움에 헤매이며 방황하던 이제인을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를 불러주셨네요. 성모님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회개로서 눈물 흘리며 치유받기 원합니다. 외로워요 슬퍼요 투정하던 이제인을 따스하온 당신의 품 오늘도 잔나입니다. 내 탓은